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38쪽 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게 나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은 어제 디모데전서 1장에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의제기와 엄격한 조치를 말하는 것에 이어서 바른 진리를 전할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사도로서 사명을 잘 감당한 바울 사도를 따라서 주어진 사역자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것을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1장 내용이었고요. 그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교회로서 갖추어야 될 윤리, 교회 질서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거짓 가르침이다라는 것은 이단을 지칭한다라기보다는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다른 가르침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전에도 저희가 읽었듯이 2장 3절부터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중보자 되시는 한 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런 내용에 무엇인가를 덧붙여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의 가르침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교회로서의 윤리, 교회 질서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1절부터 7절에 있어서는 공적 예배에 있어서의 기도에 대하여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8절부터 15절에 있어서는 교회 내에 지켜야 되는 질서, 그런 질서를 지키는 삶에 대하여 이렇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교회 내에서 지켜야 되는 그 윤리에 대하여 얘기하기 위하여 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서 가르침을 주신 것과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부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어서 내가 첫째로 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모든 것 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하여서 공적인 예배에 있어서 교회 내에서 지켜야 되는 것에 있어서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을
2장 1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생각해보고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그리고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고린도 전서 14장 34절을 통하여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1쪽에 보시면 고린도 전서 14장 33절과 34절을 먼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81쪽이고요. 33절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각종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무질서하게 이렇게 다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에베소서의 교회에 있어서도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통하여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여성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졌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사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적 예배에 있어서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첫 번째로 2장 1절에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 바른 관계 안에서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있어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간구와 기도와 도구, 감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자, 그리고 그로 인한 분복을 받은 것을 아는 자라면 모든 기도에 감사가 들어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간구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위하여 우리가 애원하는 간절하게 애원하는 기도를 말씀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일반적인 모든 기도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도구는 타인을 위한 기도를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기도의 범주나 영역을 본다면 성도는 마땅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범위와 영역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크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자기 어떤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과 그런 내용과 함께 아울러서 세세한 분야, 세계와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과는 분명히 신앙의 넓이와 깊이와 하나님에 대한 체험에 있어서 차이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내가 좋은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실제로 원수까지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마음가짐이고 씀씀이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2절에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것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의 안락한 삶, 평안한 삶을 위하여 그렇게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자들을 통하여서 핍박과 순환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이끄심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리고 특히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정권이 바뀌는 그런 순간에 저희가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위정자들에 대하여 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한 순간에 판단 미스라든지 실수가 많은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힘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곧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유익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을 위함이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에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모든 사람이다 라는 그 범주를 얘기하죠. 알미니안들은 이것이 보편 구원이다 해서 모든 사람을 얘기하지만 내용을 통하여 볼 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피부색이나 어떠한 빈부 격차나 어떠한 그런 차별이 없는 계층에 대한 차별이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원을 얘기하시는 그 제한 속죄를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4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분명히 차별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차별이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차별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어떠한 엘리트,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자기들에게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영지주의적인 영향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들에 연유되는 것이 아니고 얽매이지 않는 것이고 모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5절부터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대속의 능력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택하여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제한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하여야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기도와 간구와 도구의 기도를 드릴 때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5절과 6절을 통하여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6절과 7절에 있어서는 그런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택하여 주셨고 이방인의 스승으로 삼아서 그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사도가 받은 은혜 그리고 사명이 귀중한 것이지만 지금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택하여 주신 것도 또한 은혜고 귀중한 것임을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인지 알아야 되고
그 귀한 것을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성실하게 또한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각자 성도 각자에게 주어주신 그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에 있어서 바른 가르침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기도의 중요성,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공적 예배에 기도로 참여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는 또한 이렇게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어가면서 그 바른 가르침에 살아갈 삶을 이어가기 위하여 교회에 속한 자로서 가져야 될 자세가 어떤 것인지, 또한 교회 내에서 지켜져야 되는 질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 보시면 남자 성도들이 가질 태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한다라는 것은 공적 예배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공적 예배에 참여함에 있어서 분노와 다툼이 있으면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참여하면은 지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다면 먼저 거룩함과 경건함을 회복하고 참여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여성 성도들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다루는 내용이 여성의 능력이 남성보다 떨어진다, 열성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성은 돕는 배필로서 남성과 동등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에 대하여 허영심으로 외모를 꾸미는 그런 육체의 장식에 마음을 쓰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과 정숙함으로 선행을 행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절이라는 것은 정욕과 혈기로 정욕과 혈기를 억제함으로 단정하게 하라는 것이고요. 따은 머리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 시대의 따은 머리는 정숙한 여인들이 하는 머리 스타일이 아니고 정숙하지 못한 그런 여인들이 하는 머리 이 스타일이었다라는 것을 사료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과 아울러서 외모에 치장하기보다는 먼저 마음, 내면의 경건과 순종과 정숙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거짓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의 공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예배 시에 부적절한 질문과 말을 하여서 예배를 방해하였던 경향이 이 여성 성도들에게 고린도나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11절의 말씀처럼 바울 사도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용한 가운데 순종함으로 배우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안정되고 침착한 가운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제하면서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배웠다고 가서 이렇게 선동한다든지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면 그리스도인 여성 성도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남자 성도들과 동등한 권리를 받았습니다. 제한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의미를
잘 아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12절의 말씀처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이게 이제 번역을 하면서 그 뉘앙스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강하게 번역이 되었는데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이 영어 표현보다는 강제적인 의미가 약화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가르치는 것을 나는 여성에게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로 12절을 이렇게 유하게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그런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을 나는 여성에게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와 11절을 연결해서 보면 조용히 배우라는 교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여자들은 배우는 것은 허락을 받았지만 가능했지만 가르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만큼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야기된 심각한 문제들이 교회 내 긴장과 어려움을 부추겼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 있어서 배우는 것은 인정하지만 가르치는 권리는 보류하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12절에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주관한다라는 것은 지배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말씀을 하는 것인데요. 여성이 남자를 주관하여서는 이렇게 지배하고 강압적인 태도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이제 창조의 순서를 들어서 그 안 되는 것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다 이렇게 말씀하시 창조 순서를 들어서 이렇게 강압하고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이렇게 만드셔 주시면서 조화를 지속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역할을 정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창조된 세계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역할과 책임을 할당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결혼 관계에 있어서도 권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도 우월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타락 시에 여자가 먼저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14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각자의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들을 다루면서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 주신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2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3절부터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서의 기도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교회 내에 있어서 질서를 지키고 각자의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것이 완성되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증거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는 성도는 그 주신 역할을
성실함으로 감당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역할을 잘 성실하게 감당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무엇보다도 바른 기도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며 단정하게 이렇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이렇게 간구하고 기원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내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말씀을 가장하여서 이 땅에서 부유하게 잘 사는 법을 가르치고 처세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갈등 없이 만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복음을 가장하여서 이렇게 다루는 그런 것들을 비일비재하게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정 생명을 살리는 바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고요. 말씀을 따라 살면서 절제하고 또한 탐욕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질서 있고 균형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 것인가를 깨달아 알아서 저에게 주어진 남자와 여자나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교회 내에 건덕을 세우고 선한 본을 보이면서 삶과 조심하며 내면의 경건과 거룩을 준비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셔서 바른 진리를 배우고 행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과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기여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앞에서 본을 보여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바르게 바른 진리에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8월 초에 있을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쓰는 그런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에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